안녕하세요. 배우 이성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장근영입니다. 2023 서울 국제공연예술제 서울 퍼포밍 아츠 페스티벌 줄여서 SPAF 스파프 메인 음성 포스터입니다. 1시 10월 6일 금요일부터 10월 29일 일요일까지 장소 국립정동극장 3실 국립극장 해오름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과 소극장 여행자극장 총 5개의 극장에서 19개의 국내외 공연이 이루어집니다. 그중 5개의 공연이 배리어프리 공연을 시도한다고 하네요. 예매, 인터파크 티켓, 아르코 대학로예술극장 홈페이지, 국립극장 홈페이지 포스터에는 없지만 접근성 문의, 이동지원 신청 및 장애인 관객 예매는 010-8676-7056으로 연락주세요. 축제 접근성팀 조금 다른 주식회사가 안내해 드릴게요. 세로로 긴 직사각형의 포스터 2023년 스파프 메인 포스터는 동시대의 예술가들의 경계 없는 사고와 질문을 함께하려는 축제의 주제, 경계 없는 질문들을 담아 그래픽 디자인팀 워크스가 제작했습니다. 이번 축제를 통해 만나볼 수 있는 프랑스 프랑크 비구르의 플래시 공연 사진을 포스터의 배경으로 활용하였는데요. 일반적인 사각형 프레임 대신 곡선형 프레임 안에 사진을 표현하여 경계의 모호함을 나타냈으며 이는 관객들이 동시대 예술가들의 19개의 다양한 관점을 만나고 예술가들이 던지는 경계 없는 질문과 대화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스파프의 의지를 상징합니다. 프레임 안쪽은 하얀색, 바깥쪽은 파란색 배경입니다. 사진의 중앙 왼쪽에는 어깨부터 발까지 내려오는 베이지색의 두꺼운 털 의상을 입은 긴 머리의 공연자가 시선을 바닥으로 떨군 채 서 있습니다. 그의 오른쪽으로 은색 금속 질감의 자동차 엔진 3개가 천장에서부터 길게 뻗은 은색 철사줄에 매달려 있는데요. 선풍기 같아 보이기도 카메라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포스터 위쪽으로는 영어로 SPAF 빨간색 축제의 로고가 곡선 프레임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적혀 있습니다. 그 아래로는 주최, 주관, 후원, 협력 해주신 수많은 단체들의 로고가 있습니다. 주최, 예술경영지원센터, 국립중앙극장, 국립정동극장 주관, 예술경영지원센터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반클리프 아펠 댄스 리플렉션, 프랑스 문화원 협력, 아트코리아 랩, 주한독일문화원, 국립현대무용단, 예술텃밭 예술가 레지던시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스파프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2023 서울국제공연예술제 서울 퍼포밍 아츠 페스티벌 의 음성 포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